안녕하세요. 홈피션 강사 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잉 침대 커버 1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 사이즈는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40수 투일 면으로 몸판과 옆단은 기계 누비를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바이어스감, 프릴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몸판과 옆단을 모두 오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접 1cm로 옆단을 이어보겠습니다. 옆단 양쪽을 모두 이어 놓았습니다. 이어진 옆단을 뒤에 시접을 보시면 시접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모아져 있는 거를 바깥쪽으로 빼시고요. 그리고 옆단을 이렇게 펴준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세요. 시접을 0.5mm 정도에서 이본침으로 지금 쌍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줄 박음질을 박을 겁니다. 그래서 두줄 박음질로 스티치 박음질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양쪽 옆단 박음질에서 쌍침 박음질을 하였습니다. 침대 커버 매트리스에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사면 각을 잡아보겠습니다. 사각 모두 20cm를 재단해주세요. 그리고 사각 모두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사각 길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재단을 해 놓았습니다. 재단되어 있는 각 처리는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끝을 맞추고 박음질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네 곳의 각을 시접 1cm로 박은 후에 오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곳의 각을 잡아서 이렇게 오바록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집으시면 이렇게 귀가 내려가게끔 매트리스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와 프릴감과 대색감을 모두 연결해 보겠습니다. 프릴감 아래쪽을 마라받기를 하겠습니다. 대색 프릴감도 아래쪽에 마라받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라받기를 다 하였습니다. 대색 프릴감 한쪽에 주름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색감 프릴을 다 잡아 보았습니다. 침대 커버 프릴감에는요, 이렇게 이중 프릴이 달릴 건데, 지금 아랫부분에는 다 이렇게 마라받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색감에는, 노루발 주름으로 주름을 살짝 잡았습니다. 침대 커버 몸판에, 머리단을 제외한 3면 모두 프릴을 달아보겠습니다. 프릴을 다실 때는, 양쪽 옆에는요, 맞주름을 저희가 두 개씩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발 쪽에는요, 아랫부분에는 맞주름 하나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맞주름을 프릴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프릴 시작 부분을 시접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5cm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5cm 접고요. 또 다시 한번더 접고. 그러고 박으시면 됩니다. 머리단 바로 옆쪽에요. 이 이음새 부분에서 프릴감을 박음질해 보겠습니다. 이 프릴감이 겉이 올려놓고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따가 바이어스하고 이게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cm 박음질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맞주름 잡아줄 곳을 이게 체크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 오셔서 먼저 10cm를 먼저 넣어주세요. 10cm 넣어주고 여기에 맞춰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접은 부분이 10cm 정도 되도록. 네, 이 정도. 이렇게 박아주시고, 또 여기에서 10cm를 다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시면, 10cm 오고 10cm 갔기 때문에 맞주름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올려주시고, 내렸어요. 여기 코너 부분에도 주름을 잡아주고 가셔야 됩니다. 코너 부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잡아줘도 되니까요.
여기가 마지막 박음들인데요. 이 정도 돼서 지금 빼가지고 옆 시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지막 박음질인데요. 여기서부터 10cm 남겨놓은 다음에 잘라주세요. 풀감 마무리 시접을 정리한 후에 마지막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감 박음질은 다 되었습니다. 풀감 주름 잡아 놓았던 끝부분을 시접 정리하겠습니다. 시접 정리한 배색 풀일감을 아까 풀일 박아놓았던 그 위에 다시 똑같은 1cm 시접으로 같이 겹쳐서 박음질 하겠습니다. 주름이 조금 덜 들어가서 제가 인위적인 주름을 조금 잡아주면서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여기 끝부분을 먼저 시접 정리를 하고 마무리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시접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풀 박음질이 다 끝났습니다. 끝단 처리는 바이어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에는요, 머리단 중간 부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시작할 때는 2cm 정도 접어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까 머리땀 빼놓고 지금 옆 단서부터 풀이를 달았죠. 그래서 풀을 바로 달린 위로 바이오스 처리가 지나갈 겁니다. 풀 위쪽으로 박음질이 되고 있습니다. 풀이 빠지지 않도록 박음질을 잘해주세요. 다시 손으로 매만져 가면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박히면서 머리단으로 연결합니다. 바이오스 끝 처리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한 3cm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지나쳐서 박음질 하시면 마감되었습니다. 바이오스 1차 박음질은 이렇게 1cm 넉넉한 1cm 시접으로 박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반반 접어서 박음질 하세요. 바이오스 2차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스 2차 박음질이 머리단부터 시작했습니다. 머리단부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코너를 지금 돌지요. 돌면서 프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릴감은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면서 박음질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프릴은 같이 이렇게 박음질이 돼야 됩니다. 바이오스 반 접고 그리고 프릴이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지금 프릴감은 지금 다 끝나갑니다. 박음질이 끝나가고요. 같이 그리고 뒷 머리단으로 이어집니다. 연결됩니다.
바이어스건. 이건 지금 처음 풀감이고요. 바이어스 2차 가금질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침대 커버를 완성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성취감도 높습니다. 이번 디자인은 매트리스 위로 세울 수 있는 사각이 딱 맞는 침대 커버 디자인으로서 고무줄이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위에 올라가도 이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용도가 높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예쁜 원단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아이들과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